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12시마다 시청자분들을 찾아가게 되는 부동산 김정미의 고민 해결사들의 김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TV를 시청하시면서 시원하게 고민 해결하시고요. 알찬 정보도 가져가시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민 해결해 봅시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방송을 보시다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전화번호 02-3153-1663번이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입니다. 잊지 마시고 전화 하나 문자 주시고요. 문자를 주실 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매물을 보유해야 할지 팔아야 할지 또 어느 지역에 매물에 투자하면 좋을지와 또 투자 금액은 얼마인지 매물명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있는 금액이라든가 대지 지분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고민 해결사분들이 더욱더 구체적인 해결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 오늘 우리 이 시간 고민 풀고 이어지겠습니다. 자, 우리 청자분들의 고민을 깨끗하게 해결해드릴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먼저 UR 플래닝의 고승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의 이재문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고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목소리는 굉장히 청량해서 고민이 없으실 분 같은데.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고양시 백석동 네, 네. 1140에 백석마을 두산 아파트인데요. 네네. 902동, 402로 갭투자로 투자했는데, 네. 이게 지금 오르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네. 팔아야 될지 아니면 더 보유해도 괜찮을지, 네. 그 팔 시점이 언젠지 그게 알고 싶어가지고요. 아, 갭투자 하셨어요? 네네네. 얼마나 투자하셨어요? 아, 한 4천 투자했는데, 네. 전세 끼고 투자했는데, 이게 네네. 살 때나 지금이나 그대로 값이 네. 오르지 않아가지고, 집대수 들은 그래가지고 네. 사놨는데 별로 네. 그런 것 같지 않아가지고 네네. 어떻게 하나 하고 고민이 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고민 네. 해결사 고승철 대표님 연결해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제 사신 거예요? 아, 1년 됐는데요. 1년? 네. 1년밖에 안 됐는데 1년 내에 안 올라가지고 속상하세요? 그렇기도 하고 좀 고민이 돼서 오르지 않아가지고 혹시 또 계속 방송 보니까 그쪽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아, 이 3억 1,400이요. 3억 1,400? 네. 이거 몇 평짜리죠? 27평이요. 27평. 지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 네. 조금 더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뭐 지하철 네. 3호선에 뭐 백석역이나 네. 마두역이 있고, 네. 그쵸? 우리 아파트도 있고, 위로 가면 네. 이제 백마역도 있어요. 그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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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아파트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네. 제가 볼 때는 옆에 학원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네네. 네. 혹시 이 근처에서 거주하세요? 아니요. 저는 하남시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집대수 들어오고 그래서 괜찮다 그래가지고 투자했는데 네.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가격이 저렴하죠, 그죠? 네. 이 친구는 원래 90년대 초반에 아파트를 지을 때 네. 가격이 막 좋을 때 있었어요. 2006년도, 7년도, 8년도 때. 네. 그때 아무리 좋았어도 이 친구는 3억대를 돌파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가격대가 올라가다가 3억이라는 숫자만 만나면 또 떨어지고 네. 올라가다가 3억만 만나면 떨어지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4, 5년 동안에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가격이 네. 네. 드디어 3억대가 돌파가 된 거예요 이 친구는 네. 한번 마지노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이해가세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도 마찬가지시지만 GTX가 굉장히 큰 호재예요. 네. 그래서 지도상에도 나오지만 이 좌측으로 가면 이제 킨텍스 쪽에 네.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킨텍스 쪽이 GTX A 노선이 그래도 GTX A, B, 네. C 네. 세 개 중에 가장 빠른 거예요. 네네. 네. 지금부터 1년밖에 안 됐잖아요. 네. 너무 욕심이 과하신 거예요. 조금 시간이 있어야 돼요. 네. 어떻게 1년 만에 확 오르길 바라시면 안 되고요. 네.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최소한 더 떨어져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아, 평수도 네. 적당한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좀 더 가져가는 게 좋겠고요. 이왕이면 3, 4년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3, 4년 있으면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 이게 이제 뭐 일테면 내년 이맘때 얼마가 될 거고 후년 이맘때 얼마가 될 거고 이런 얘기는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아, 네. 아무리 못해도 3억대 중반 이상은 갈 거예요. 아, 3, 4년 있으면 하나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들 아파트 가격 많이 올라갔죠. 네. 근데 재건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잠깐 멈칫하고 있죠. 네. 우리 아파트는 별로 안 올라갔죠. 네. 이제 우리 아파트는 인제 시동 걸려서 올라갈 때예요. 아. 이해 가세요? 네네. 그동안은 강남이 많이 올라가니까 투자하시는 분들도 강남으로 많이 몰렸었잖아요. 그죠? 네네. 이제는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아.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1년밖에 안 됐고 분위기는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 아파트 매가 대비 전세가율 워낙 탄탄한 지역이니까 아. 안심하고 느긋하게 한 3, 4년 정도는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네. 하나 더. 그 강동구 천호동. 네. 무정의 에셀 304호 그거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몇 평이세요? 24평이요. 24평? 네. 여기는 집에서 가까우시니까 가보셨겠네. 그죠? 네. 거기 자주 가서 지금 오르는 거는 한 1억 정도 올랐는데 네. 이걸로 좀 저 제가 2억 8천 주고 한 4년 전에 샀는데 네. 좀 더 가지고 가면 좀 오를지 아니면 팔고 다른 데로 옮겨서 갭투자를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저 같으면은 네. 이거는 매도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강동역에 붙어 있는 거죠? 네네네. 지도 잠깐 볼게요. 네. 이 강동역, 5호선 강동역이 있고 우리 이제 우정의 시를 아셨죠? 네네네. 이게 이제 길 하나 건너서 한 동씩 있는 주상복합인데 네. 네. 강동 팰리스가 들어왔잖아요. 네네. 이거 20평대가 혹시 가격 얼마 간지 아세요? 어디요? 강동 팰리스. 네. 가격대 혹시 아세요? 20평대요? 10억 네.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얼마요? 10억. 10억은 안 돼요 아직은. 그래요? 10억은 아직 안 돼요. 아, 그래요? 우리 건 얼마 간지 아세요? 네. 한 얼마 갈 것 같으세요? 3억, 저희 거는 3억 9천에서 4억인데, 그렇게는 안 받을 것 같고, 지금 물어보니까, 한 2억 9천, 아니 3억 9천 정도면 팔릴 수는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게 지하철역에 네. 앞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쵸? 그리고 네. 강동 팰리스를 지나야 우리 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세입자들 입장에서 네. 원룸이나 투룸 정도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말이죠. 네. 우리 게 20평대잖아요. 네. 20평대는 방이 몇 개예요? 방 3개요. 거 봐요. 방 3개잖아요. 네. 앞에 이렇게 대형 새거 아파트들이 주상복합이 딱 들어오면 물론 주변 환경은 좋아지겠지만 네. 당분간은 그 가격을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이유는 뭐냐면 세입자들이 새 거 찾겠죠? 네. 우리 거는 조금 낡았잖아요, 그죠? 네. 낡았다라는 표현보다 조금 연식이 좀 됐잖아요, 그죠? 네네. 네, 네. 그래서 세입자들 마인드는 이왕이면 돈을 조금 더 준다 하더라도 새 거 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강동 팰리스가 어느 정도 이 친구도 나이를 먹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때쯤 네. 돼야 우리께 점점 쫓아갈 거예요. 아. 지금 당장은 쫓아가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 그래요? 이해 가세요? 네네. 그래서 강동역에 있는 우정의 세일은 매도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시청자님 전화 하나의 매물 정도에 대해서 원래 상담을 해드리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부동산 전문가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상담했던 부분들이 보면 GTX 연결되는 부분 때문에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GTX 이 백송지구 같은 경우는 몇 년도에 개통 예정인가요? 혹시? 지금 말로는 네. 이제
이제 2025년도 이내, 그래서 네네. 2023년도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주택수 몇 노선이에요? A노선입니다. A노선인데. 네. 아시겠지만 그렇군요. A노선은 네. 경기 남부 쪽을 이제 먼저 시범지구로 네.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 네. 경기 북부 쪽은 사실은 이제 신분당선하고 라인이 네.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네.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갭투자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서 조금 빨리 진행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여전히 예쁘신 분이시네요. 네. 네. 어떤 거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네. 어쩌려나. 수원 팔달구 인계동 한신 아파트를 네. 22평짜리 두 채를 지금 제가 지금 2년 전에 1억 한 6천이 조금 넘게 지금 샀어요. 네. 근데 지금 지은 지는 34년 차이고요. 네. 예, 재개발 추진이고요. 아직은 재개발 확정은 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지금 집 한 채 2년 사이에 천만 원씩 가격이 하락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더 하락되는 건지 네. 아니면 재개발이 된다면 1가구 2주택에서 대출이 되는 건지 네. 그걸 팔아야 되는 건지 그게 지금 너무 궁금해서 연락한 거예요. 아우 시청자님. 예.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정말 낭낭하세요. 낭낭 18세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그리고 기억력도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고민해결해 드릴게요. 조금만 예. 기다리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잘 들리세요? 예. 깜짝 놀랐어요. 여보세요 그런 줄 알고. 이거 거주는 어디서 하세요? 지금 이게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신 아파트요. 시청자님 거주는 어디서 하세요? 그것이 수원이거든요. 수원에서 거주하세요? 예,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신 아파트. 네, 이거요. 예. 현장 분위기 좀 아시죠? 글쎄, 지금 34년 차인데요. 재개발 한다, 안 한다. 지금 아직은 확정은 안 됐어요. 네, 이게요. 예. 옛날부터 이 아파트가 뭐 리모델링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욕구들은 되게 높은 지역은 맞는데 예.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예. 같은 주민들끼리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리모델링도 가능하고 재건축도 가능하다 보니까 예. 사공이 많은 거예요. 예. 지도를 잠깐 볼게요. 예. 우리 아파트가 말이에요. 한신 아파트잖아요. 예. 신반포 안신. 예. 중간에 옆에 이제 KBS 센터도 있고 굉장히 예예. 좋아요. 예예. 근데 우리 아파트 시세가 1억 한 6, 7천 가죠, 그죠? 예, 맞아요. 우리 살 때 1억 6천 350에 샀어요. 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예. 예를 드는 거예요? 예. 25평을 만약에 분양을 받잖아요. 예. 추가 부담금이 얼마 정도 예상이 되냐면 예.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예상이 돼요. 아. 그러면 그래요? 얼추 한 3억 정도 들겠죠? 예. 근데 우리 아파트 옆쪽으로 보면 예. 노블 클래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옛날 그 인계주공 아파트 재건축한 거. 예. 이런 것들 20평 새 아파트 같은 경우가 얼마 가냐 하면 지금 한 3억대 후반 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예. 갭이 얼마 정도 나냐 하면 한 8, 9천 1억 정도 갭이 나와요. 아. 그래서 그래요? 재건축을 추진을 하게 되면 예. 아직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남아 있는 건 맞아요. 예. 근데 주민들끼리 단합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아. 평수도 작고. 예. 그쵸. 근데 이게 가격이 지금 비만 채 천만 원씩 내려갔거든요. 더 하락될 건지 지금 한 채는 지금 팔려고 하는데 지금 매매가 안 돼요. 이거 20평대라 하셨잖아요. 예, 22평짜리 두 채요. 네. 그거 이 수원에 있는 22평이 1억 6천, 1억 5천 대 이런 더 밑에 내려갈 수 있는 금액대는 없어요. 아, 그래요? 더 떨어지기 예. 힘드니까 예. 그래도 재건축 도장 찍어달라면 도장 찍어주세요. 예. 해서 재건축이 추진이 되면 예. 한 4, 5년 정도 갖고 있다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지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네, 보유 의견 드릴게요. 예. 아, 그리고 만약에 1가구 2주택이면 이게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대출은 됩니다. 아, 1가구 2주택이라도? 네, 상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이렇게 해서 고민 일단 전화 받아봤는데요.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화 계속 연결이 될 텐데요. 궁금하시다면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3번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 나와서도 상담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미나가 있는데 세미나 소개 간단하게 이재문 소장님 해주시죠. 네. 아, 이번 세미나 주제는 이제 하반기 경제 이슈와 6.13 지방선거 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1시는 이제 6월 15일 오후 2시에 서초구 교대역 1번 출구에 이제 부동산 전문가 협회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약은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저기 예약을 꼭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약 번호는 02-326-0000번입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아마 6.13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증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특히 이재문 소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정책에 대해서 읽는 어떤 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까 정말 궁금하신 분들 전화번호 02-326-0000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문자 계속 이었을 텐데요. 정말 궁금하시다면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계속 연결 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문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네, 문자 가겠습니다. 자, 5800님의 문자신데 용인시 고기동 300평 상가 보유 중인데 부동산에서 팔라고 합니다. 2층 건물이고 실당이 지금 불고기집이 영업 중이랍니다. 7,500에 400만원, 98년 준공이고 주변에 주택이 600여 가구 있는데 지금 매도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보유 중이라는 거는 이건 상가를 운영도 하고 또 상가를 갖고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겠죠? 고승철 교수님, 어떤 내용일까요? 문자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긴데 네, 지도를 긴데. 간단히 네. 보고요. 네. 질문이 기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지도 잠깐 볼게요. 네. 고기리 쪽이라 하셨는데요. 네. 굉장히 유명한 계곡입니다. 아, 네. 먹는 쪽이 많은 그런 지역인데요. 네. 이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지도상에도 나오지만 이 냇가가 있단 말이죠. 우리 갖고 있는 상가가 이 냇가를 끼고 있느냐 아니냐. 계곡인데 말이죠. 음식점도 굉장히 많고요. 맛집으로서 이제 블로그 작업도 많이 하시는 그런 지역인데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하나를 보시고 냇가라면 일단 무조건 보유를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 손바뀜이 최근 3년 동안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고요.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 손바뀜이 많다라는 얘기는 뭔가 메리트가 점점 좋아지겠고 사실은 중간중간에 듬성듬성 이빠진 것처럼 빠진 지역도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런 지역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권이 점점 탄탄하게 형성되고 있으니까 냇가를 끼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만 판단하셔가지고 냇가를 끼고 있다면 보유 아니면 매도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냇가를 끼고 있다고 아까 문자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럼 네. 보유하래를 무조건 주로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나중에 잘 되나요? 상권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네. 굉장히 좋고요. 네. 뭐 우리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네. 한강 끼고 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네. 똑같은 개념이라 보면 네. 내가 끼고 있다면 보여주는 거죠. 근데 향후에 좋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만약에 이제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네 해서 이렇게 북미회담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북한 쪽으로 우리가 관광자원이 쏠리면 한국의 관광자원이 좀 딸리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네. 사람이 더 오겠죠. 외국 관광객들도 오고 또 네. 외국 관광객들이 오려면 이제 인천공항을 이용해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네. 서울에서 숙박을 1차적으로 한 다음에 이제 뭐 북쪽으로 가든지 조금 먼 네. 미래 얘기 같지만요. 이제 그렇게 네. 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럼 북한의 소득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야 되겠죠. 우리나라까지 그렇죠. 해서 도대체. 아직까지 불안하니까 민간인들이 네. 대량으로 관광하기보다는 네. 지정된 지역 위주로 이제 좀 움직여질 네. 거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슈 잡고 한번 시간 마련할 텐데요. 이슈 잡고가 이어진 후에도 고민 이어집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꼭 기억하셨다가 알려주세요. 이슈 잡고 끝나가도 02-3153-2663번 문자번호 01333-66-0110번 기록하셨죠? 자, 이슈 잡고 가보겠습니다. 자, 숨지긴 서울 주택시장 지방선거 이후 향배 갈린다. 이랬거든요. 숨지긴 서울 주택시장
지방선거 이후 향배 갈린다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지방선거 이전에도 거래가 지금 절벽인 상태 아닙니까? 관망세로 돌아선 것 같은데 이거 굳이 뭐 지방선거 이후까지 가서 향배가 갈린다라고 저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 이재문 창조교육 도시경제연구소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도 원장님하고 생각이 동일한 생각입니다. 사실 네. 이번 지방선거는 부동산이 이슈가 아니죠. 네. 부동산이 이슈도 아니고 이제 지금 이 지방선거 이후에 2018년 들어오면서부터 부동산 가격이 이제 1, 2월 좀 어떤 분기점에 이제 도달한 것처럼 보여지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조금 하락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지방선거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가 지난 파리 대책 이후에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규제의 강화 속에 있었던 연장선상에서 있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논의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되고 21일쯤에 이제 그 보유세 인상 개편 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이제 나올 그런 예정에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제 그 로드맵에 의해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보유세가 인상 쪽이 뭐 많이 강화된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주택 보유자들한테 조금 영향이 미칠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봐야지 지방선거 이후에 향배가 갈리는 거는 뭐 조금 제가 이제 원장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할 것이냐. 라고 이제 놓고 봤을 때에는 이제 안정세 내지는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계속 그려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네. 가격을 반등시키기 위한 특별한 이슈라든지 네. 정부에서의 어떤 정책 기조의 완화의 어떤 흐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이 정책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거 이전에부터 2018년은 부동산 위기설이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10년 위기설에 껴있었는데 그럼 이번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걸까요? 아니면 위기설에 의해서 지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0년 주기설이라고 나오게 된 이제 근간에는 이제 1997년 네. IMF 사태가 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몇 년 후에 부동산 경기가 반등하면서 2007년에 이제 다시 또 정상 그렇죠. 7, 8년에 이제 정점을 찍고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네. 보였고 다시 이제 2018년이 기준으로 따진다면 딱 10년 간격입니다. 네. 근데 IMF는 이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이제 우리 자산 가격이 일순간에 하락을 한 것이고 네. 마찬가지고 저기 그 2007년 8년에도 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의해서 그렇죠. 외부 충격에 의해서 이제 받은 건데 네. 이번에 이제 2018년 이후에는 이제 미국 경기도 살아나고 유럽 경기도 살아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전체 때문에 네. 전 세계가 다 살아나고 네. 있는 그런데 네. 이제 우리만 지금 있죠. 이제 반대적인 네. 어떤 양상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순수하게 좀 우리가 내부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내부적인 문제로 봤을 때 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 네. 어떤 경제적인 둔화라든지 어떤 가계부채 증가 가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진짜 정부 정책 파리 대책 이후에 정부 정책의 규제 강화로 인해 갖고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과정에 있는 건지에 네. 따르는 어떤 분석은 좀 우리가 좀 필요해 볼 것으로 고 교수님은 지금 재건축 초과 이익 한수제가 유예 기간이 있을 때 가격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실행되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이 원래는 입주하면 가격이 많이 오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가격이 안 오른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언론에 이제 좀 노출이 좀 덜 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지금은 잠정적으로 막아놓은 상태예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내일 선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보유세 문제라든가 네. 뭐 반포현대 재건축 뭐 초과익 환수 금액 예정 고지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은 다 자료가 있는데 오픈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일단 네. 선거 끝난 다음에 오픈을 하고 네. 특히 하반기 넘어가면 이제 최근에 또 뭐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부분도 분명히 대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이제 플러스 요인보다는 이제 악재가 좀 많아 보이고요. 지금도 네. 안 좋은 상황인데 악재가 더 많다면은 하반기도 녹록치는 않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2018년에 네. 어떤 부동산 위기설의 이제 진원지가 되는 거죠. 네네. 네. 금리 지금 또 우리 고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상 부분, 네. 그 다음에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어떤 그 정부 정책의 강화, 그 다음에 보유세 강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파리 대책 이후에 어떤 정책 영향이 이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파리 네네. 대책에서 얘기했던 주요 현안들이 올 그렇죠. 4월까지 계속 유지가 되면서 4월 이제 정책 효과, 본격적으로. 네, 그렇죠. 네. 정책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파급이 되는 어떤 네.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 뭐 가격이 반등한다든지 이런 거는 뭐 일부 이럴 때는 조금 지금 시장이 녹록치 않고 거래가 둔화되다 보면 급급한 사람들은 정말 급급한
사람들은 네.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건데 이럴 때 제일 준비할 게 시청자분들 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일단 갭투자자다. 갭투자들 네. 아까도 이제 방송 초기에 이제 갭투자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갭투자자들은 좀 현금을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총알, 총알. 예, 왜냐하면 네. 전세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서울에 있는 전세, 서울만 예를 든다면 네. 아, 전세가 지금 상당히 안정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럼 재계약을 맞이하게 되면 틀림없이 전세 가격이 하락된 가격으로 재계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따른 어떤 현금 유동성은 확보를 해놓지 않는다라면 네. 역전세난에 좀 직면할 수 있는 지역들이 좀 나타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전세난은 내년까지 이어질까요? 내년에는 좀 오르지 않을까요? 올해 한 방기만. 내년 네. 초쯤에는 조금 이제 실거주자 시장이 네. 이사철을 맞이해가지고 조금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네, 네. 근데 생각보다 내년에 공급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2015년 말이나 16년도에 네. 이제 분양한 것들, 공사 시작한 네. 것들이 네. 내년, 내후년에 입주할 동네도 많아요. 아, 그럼 내년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좀 네. 어렵다라고 보여지겠네요. 2017년, 2018년, 네. 아니, 2018년, 2019년 2년 네. 동안 2016년에 공급했던 양의 3년치가 공급된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군요. 사실은 위기설이 나왔던 가장 큰 요인이 공급량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량,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 2018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가들이 나왔기 때문에 준비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정말 돈을 현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올 하반기나 내년까지도 굉장히 노려볼 물건이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부동산 시장에 오히려 내가 이쯤에는 좀 싸게 준비하겠다는 분들은 기다려도 괜찮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네. 투자 기회가 네. 있을 수 있죠. 네. 자산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라고 네. 결국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보유량에 의해서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는 양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가장 이 시간에 이 TV 프로를 시청하는 이유는 내가 팔까? 과연 새로운 물건을 살 수 있을까? 기회는 있을까? 이런 부분인들인데 이슈 시간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뤄드립니다. 조금 더 기다리신다면 좋은 물건을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서울 단독주택 둘 중 하나 30년 이상 된 노후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노후화된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 재개발을 이어야 될지 아니면 보유해야 될지 이 부분을 새로 리모델링해야 될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 아마 용산 붕괴 사건 때문에 이 기사가 나오지 않았나 보여지는데 이재문 소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용산 참사 이후에 이제 우리 노후 건물에 대한 관심이 갑작스럽게 좀 높아졌습니다. 네네. 사실 용산 건물은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지구 지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 진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합 측의 책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합 측의 책임이 있었는데 그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고 한 12년 동안 사업 추진이 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어떤 법에 의한 어떤 사각지대가 생겨졌고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대형 건물들이 이제 공사되면서 네. 뭐 싱크홀이라든지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로 초래돼서 건물이 일순간에 폭락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네. 서울에 지금 이제 서울 전역 또 전국에 있어서의 어떤 추가 참사를 막기 위해서 이제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 문제는 뭐냐면 4년 저기 4층 이하의 대부분의 소형 건물들은 아, 안전진단에 이제 사각지대 규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무료로 안전진단을 이제 점검해 주겠다라는 이제 이런 발표들을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네. 물론 이제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선거가 뭐 민주당의 어떤 의도대로 흘러가서 이제 완성이 된다 그러면 아마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탄력을 받게 될 겁니다. 네네. 이제 도시 재생을 한다 그래서 무슨 뭐 페인트만 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7층 이상의 건물을 새로 지을 수도 있고 네네. 이제 어떤 주민들의 어떤 자치권 부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노후 건물들 특히 이제 단독주택 주거지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어떤 도시 재생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이 좀 이렇게 바뀌면서 어떤 활력을 좀 찾지 않을까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도시 재생으로 가느냐 아니면 노후화된 건물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뉴타운이라는 거는 대단지 재개발 사업인데 그렇게 가야 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특히 성북구나 강북구 쪽에 많다고 하니까 그런 지역들은 뉴타운이 또 이뤄지는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안심되는 부분도 있지만 나름으로 좀 체크해야 될 부분, 안전에 대한 체크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잡고 시각까지 지나갔고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주세요. 02
3153-1663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이슈 잡고 시간까지 풀어왔는데요. 계속해서 고민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 전화 지금 기다리시죠? 시청자 여러분. 네, 네. 네네. 오래 기다리셨죠? 아, 예, 괜찮습니다. 아, 네. 어떤 거 궁금하세요? 예. 예, 네. 네. 예, 괜찮습니다.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혹시? 아, 저기... 여기 주소가요. 네. 용인시. 네. 기흥구. 네. 보라동. 네네. 텔레비전 소리, 지금 텔레비전 켜놓으셨나요? 예.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 줄여주시거나 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게 할까요? 네, 전화를 통화 좀 해주실래요? 예. 네.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네. 현대 모닝사이드. 네. 2차. 네. 네요. 네네. 이 아파트를 좀 매도하고. 네네. 인근 구갈동에 있는 저 한성 1차라고 있어요. 네네. 그건 한 26년 된 아파트인데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기다리면 재건축 관계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해서 조금, 평수를 줄여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우리 예. 고민 해결사분 고승철 대표님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서 거주하세요? 예,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되셨어요? 예, 지금 여기는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네. 몇 평이세요? 54평인데요. 54평. 예. 예. 금액대가 반등이 별로 없어요. 예, 예. 그래서 팔까 고민하세요? 예. 그리고서 이제, 또 너무 또 크고 그래서요. 네. 평수가. 근데 네. 여기 구갈동, 인근 구갈동에 한성 1차가 조금 작은 게 있거든요. 네네. 몇 평대로 가시려고요? 거기가 18평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 거기는 92년도에 그 신축한 거니까 92년도요. 근데요. 예. 54평에서 예. 18평이면 너무 작게 가시는 거 아닌가요? 좀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또 좀 재건축 좀 기다리다 보면 지금은 이제 애들하고 같이 살다 애들이 이제 다 출가시키고 네네. 예, 우리 두 사람만 살고 있기 때문에 지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이제 이런 거죠. 보라지구예요. 예예. 예. 보라지구 이거 맞는지 좀 됐잖아요. 예. 그죠. 근데 2007년도 8년도에 용인 그죠. 예예. 예. 버블 세븐 중에 하나였던 용인 거기에 예. 대형 평수예요. 예예. 그쵸. 예. 그래서 인기가 좋았고 비쌌어요. 예. 50평 때문에 6억도 넘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6억이면 어마무시한 돈이거든요. 예예. 예. 근데 지금 혹시 시세 아세요? 지금 아마 4억도 못 가는 걸로 알고. 거의 반토막 수준이에요. 예.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지도 잠깐 볼까요? 우리 아파트 좀 크게 보죠. 우리 아파트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예. 우리 아파트가 요쯤에 있는데, 밑으로는 뭐가 들어왔어요, 요번에요? 동탄이 들어왔어요. 예. 동탄 1은 한 4만 세대가 넘어가고요. 동탄 예. 2가 9만 세대가 넘어갑니다. 합이 13만 세대의 새 아파트가 살기 좋은 지역에 대단지가 들어왔어요. 그쵸? 예, 예. 위로 가면 또 뭐가 들어왔어요? 신분당선이 들어왔어요. 예. 서울과의 접근성이 대단히 개선되었죠. 그쵸? 예, 예. 중간에 우리 아파트가 좀 껴있어요. 예. 그렇다고 우리 아파트 주변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그쵸? 예. 경부고속도로 딱 가로막고 있잖아요. 예. 위로는 영동고속도로 막고 있고. 예. 더 커질 확률이 없어요. 따라서 가격대가 반등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매도하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구갈동에 한성으로 가신다 하셨어요? 그건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좀 줄이긴 줄여야 되겠는데. 네.
예, 거기 살다 보면은 구갈동 한성 1차, 2차가 있는데요. 네. 1차나 2차나 거기는 이제 기흥역에서 가깝고요. 기흥역에서 가까운 아파트죠, 그죠? 예. 근데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이 아파트 92년이에요. 예, 예, 92년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재건축 과연 시작을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원래 그 30년 아닙니까? 네. 30년 땡 되면은 바로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쵸. 안전진단 또 맞아야 되고 하잖아요. 예. 이거 최소 5, 6년 이상 가야 돼요. 시작하려면. 예. 너무 장기적인 플랜이세요. 아, 예. 이해 가세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는 건 조금 반대 입장이고요. 예. 차라리 가시려면 예. 정리를 하시는 건 맞는데. 예. 보라지구를 정리해서 어디로 가시냐면 신분당선 라인 있죠? 신분당선 라인 쪽이면은 이제 수지구청이나 예. 동천역. 예. 그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쪽엔 조금 비싼 것 같아서. 지금 당장 재건축은 어렵습니다만 예. 내년부터 수직 증축 리모델링,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이런 문제들이 좀 나올 거예요. 예. 이해 가세요? 예, 예. 금액대는 조금 비싸도 오히려 투자 가치는 이 위쪽으로 올라오시는 게 훨씬 좋아 보이니까. 예. 보라마을은 매도하시는데 한성 예. 말고 쭉 더 올라오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많은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부동산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전화번호 02-3153-2663번이나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문자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일원동 개포 8단지 DH 자의개포 분양받았습니다. 29평형 고층 남향인데요. 무주택자입니다.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 8837님 문자입니다. 빠르게 좀 진행해 주세요. 네.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입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도본사 간단하게 좀 짚어드릴게요. 지하철역에 바로 붙어있고 개포 8단지 재건축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당첨된 거는 축하드리는데 조금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아파트 위쪽으로 가시면 이제 수두룩이에요. 음마아파트 있죠. 쌍용아파트 있죠. 미도 1, 2차 있죠. 더 가면 선경에, 우성에, 개포 우성에 쭉이에요. 쭉. 옆에 바로 옆에 보면 개포 6단지, 7단지, 5단지까지.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입주를 끝나도 새 아파트로 끝나지만 옆에 재건축 단지들이 일단 지금 분위기에서는 꾸준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 같고 이 밑으로는 수서 역세권 개발이 있고요. 입지적으로도 삼성병원이라든가 중고등학교라든가 지하철역이라든가 어느 하나 빠트림이 없을 정도로 입지 깡패인 것 같아요. 따라서 조금 더 거주하시면서 조금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은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조금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한다에 대한 질문이 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문 소장님, 세미나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2018년 6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에 하반기 경제 이슈와 6.13 지방선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오늘 나누지 못한 얘기를 보완해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서초역 서초동 교대역 1번 출구 부동산 전문가협회에서 하는데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예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약번호는 02-316-0000번입니다. 네. 이재문 소장님 굉장히 좀 딱딱하게 지금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아, 이렇게 딱딱하면 안 오십니다. 실제로 굉장히 재밌으신 부분인데요. 6.13 지방선거 후에 부동산 시장 궁금하시다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2-316-0000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핫한 매물 코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주세요.